혹시 레이처선 깍두기 좋아해요? 네. 일칭. 와우. 네. 네. 좋아요? 네. 네. 정말요? 네. 와우. 화제 전환을 까불시네. 저예요? 아니요. 맞아요. 저예요? 뭐야, 이게 인기 많아. 와우. 어떡해, 뭐야. 진짜 아니, 왜냐하면 안 했네. 저요? 와우. 와우. 저는 사실 처음에 그 나와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사리치님을 골랐거든요. 네. 돈을 써서 행복한 게 안 채워진다고 하셨다고 해서 뭔가를 깨닫고 뭔가 새로운 걸 찾으시려고 하시는구나 싶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와, 이러다가 다른 분 선택하실 거 아니죠? 아니시죠? 네, 저는 잘 그러지 않아요. 옆으로 전달해 주시겠어요? 뭐 결국 묘리 씨한테 가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아, 지금 정신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어, 아, 감사합니다. 옆으로.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두개나 이렇게 밥 드시더니. 네, 감사합니다. 와우. 과연 묘리님의 선택은? 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진짜? 그냥 딱 와우. 뮤리님 제 생각에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용기 내세요. 네, 보세요. 네. 용기 내 보세요. 네. 따온 사람. 네. 모범님. 무슨 얘기했어요? 저는 녹다주님이랑 네. 많은 취미 통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제가 조금 적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 아, 그래요? 네. 근데 혹시 저를 왜 뽑으셨어요? 아니, 제가 선물을 다른 분한테 줬잖아요. 네. 근데 약간 계속 저를 봐주시는 것 같고 그때 되게 조금 슬퍼하는 게 너무 귀여웠고 네, 저만을 봐주시는구나 싶어서 다시 사실 아까 투표 때 모범님한테 투표를 했어요. 당황스럽죠? 정말 당황스럽네요. 네, 저도 아까 선물 주면서 아 마음이 바뀌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상처가 됐었을 수도 있고 감사해요. 다시 봐줬으면 저도 첫인상 때도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봐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네, 투표를 했고요. 또 데이트 신청도 했어요. 네. 조금 생각이 많아지네요, 네. 제가. 아니, 괜찮아요. 저는 또 그 닥터 주 씨랑 또 잘 맞았다면 그것도 또 모범 씨의 행복이 중요한 거니까 저는 응원할게요. 와우. 아, 근데 좋은 배려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좋아하신다. 네, 혹시 그대로세요? 변화? 아, 네, 전 변함 없어요. I will love you different. 아직도 안 했었어요? 네. 아니야. 기다렸어요? 아, 기다렸어. 아, 그냥 얘기해보고 싶어서. 묘리님. 아무 말 안 했어요. 야, 이거 뭐하냐고. 저는 원래 네. 첫그 첫인상에 골랐거든요. 아, 진짜요? 그런데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약간 되게 힘들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약간 포기 상태로 다른 걸 하고 있었거든요. 와우. 이거 다음에가 이제 마지막 주번이니까 이미 아까 선물 주고 받았을 때 이미 뭔가 정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거라고 하니까 한 번은 얘기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 그치, 그래요. 네, 네. 그냥 책 갈라 그랬거든요. 처음 그 선택으로. 갈라고 했는데. 지금 이 대화가 약간 조금 영향을 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요. 진짜 모르겠네요. 이렇게 설레네요. 네.